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좀더한 걸음 나아가서 이제 주식을 투자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긍정적이 돼서. 근데 어떤 종목에다 투자할 것인가? 정말 좋은 종목에 해야 되잖아요. 평생 가져갈 수 있는. 근데 이제까지 대부분 실패한 것이 단기간 내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예. 종목을 찾다 보니까 약간 위험한 기준이 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을 내가 어떤 주식을 산다고 생각하면은 이 주식은 절대 팔 필요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주식을 30년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파는 것 자체가 예외 조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주식을 샀는데 계속 돈을 잘 벌고 있어요, 회사가. 그럼 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매스컴에서는 이 주식이 20% 올랐는데, 이제는 그 이익을 취하시고, 딴 데로 옮겨가시고, 그거는 주식에 대한 전혀 문외한 얘기 하는 얘기예요. 주식이라는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식은 오너십이잖아요. 에콜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 회사의 일정 지분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서부터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애들한테 주식을 사주는 겁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커질 텐데, 20년 후에는 계속 매출이 올라갈 텐데, 그러면 그거를, 이 아이가 10살 때부터 투자했으면 워런 버핏처럼 나중에 엄청난 돈이 될 거니까. 그게 주식 투자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배웠죠. 사고 파는 거,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사는 거는 누가 돈을 벌어주죠? 직원들이 벌어준 거 아니에요? 근데 직원들이 버는 거를 갖다가 자기가 벌려고 그래요. 샀다 팔았다. 타이밍 예, 맞춰서.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카지노에 간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사서 그 직원들이 이 돈을 가지고 계속 부를 창출하고 그 부를 내가 나중에 공유한다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펀더멘털한 얘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마켓 타이밍을 통해서 돈을 벌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한두 번은 맞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을 샀는데 만원 주고 샀는데 12,000이 되니까 팔으니까 내가 천재 같아요. 20% 예, 먹었으니까. 근데 그게 2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되면, 어이씨, 내가 너무 일찍 팔았나? 팔면 또 다시 또만 원으로 그러고. 그거는 이제, 대부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죠. 근데 너무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경제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매일 그 브리핑을 하잖아요. 오늘의 시황 해가지고 저는 안뭐 봐요. 이렇게 사고 저렇게 팔고 어느 그 보통 그래프 가지고 딱딱 예. 해가지고 주식은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더 사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 그러면 내가 만원 생겨도 그거 사고, 뭐, 5만 원 생겨도 사고. 근데 그 회사만 있으면 안 되겠죠. 이제 분산해야 되겠죠. 한 20개 종목이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나 바쁘고 그러니까, 아유, 내가 혼자 못 하겠어. 그러니까 펀드를 하는 거고요. 근데 개인이 그 20개의 종목을 이렇게 선별을 한다는 게 되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유, 그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다 이미 아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강의 때문에 얘기하는데 카카오 다 하잖아요. 근데 카카오 주식 살 생각을 왜안 하죠? 많이 사람들이 아, 쓰는데. 그렇죠. 그런 거 많아요. 네이버도 다 하잖아요. 아, 네이버 주식은 왜안 사죠? 그리고 저기 그 우리 생활 속에서 있는 것들 많죠. 막 편의점이다. 그럼 편의점 주식 사도 내가 매일매일 가는 편의점인데 편의점 주식은 왜안 사죠? 그것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이제 단순히 그렇게 투자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뭐예요? 공부를 해야 되죠. 내가, 아, 이 카카오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카카오에서 나오는 그, 뭐죠? 저 영업보고서. 그거 읽어봐야죠.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전략이 뭔지 너무너무 재밌죠. 그래서 아이들서부터 가르치라는 게 그런 거죠. 구경수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면 혹시 미국, 그러니까 선진금융국이죠. 그 미국이나 혹은 뭐 유태인 혹은 뭐라 그럴까?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개인이 만약 투자를 할 경우에 그런 게뭐 일상화돼 있나요? 뭐 말씀하신 종목 아니, 수가? 나라마다 틀리죠. 그러니까 제가 볼때 유럽의 뭐 저기 그 독일이나 프랑스 같으면 거기도 문맹률이 높아요. 근데 미국의 특히 유태인이 굉장히 똑똑하죠. 그래서 미국의 인구의 2%밖에 되지 않지만은 미국을 장악했잖아요, 유태인이요.
그게 그 금융 문맹률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주식을 사주고 돈을 가르쳐주고 그게 그 어느 나라 민족보다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이 유태인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고 저는 그 개인적으로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만 한국에 발전하게 되면 한국은 무지무지 큰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년에 20조가 사교육비로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그 돈이 우리 아이들의 창업자금으로 쓰인다 그러면 1년에 20조가 무지무지한 강국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꾸 부정적으로 뭐 헬조선이다 이런 거 빨리 벗어나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어야 되고 창업을 원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창업을 우리 사교육비에 들어가는 걸로 투자가 돼야 되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한국이. 그러면 그 주식을 지금 말씀하신 뭐 개인 뭐 제일 그렇게 공부하기 시간이 없고 복잡하면 이제 좋은 펀드를 고르는 법을 알아서 펀드를 선택하면 되겠지만 개인 투자를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어쨌든 뭐 한 20 종목을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20 종목을 잘 고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 방법이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20개 종목을 살 수는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 종목씩 늘어나가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어요. 네. 그러면 1,000만 원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저금하려고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당장 20개로 쪼개는 게 아니라 예, 그럴 자금이 많지가 않죠. 큰 자금이 아니니까 예, 예. 이럴 때는 그냥 그렇죠. 괜찮은 종목 한두 종목에다가 넣고 그렇죠. 그게 재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지만 뭐 A라는 주식이 굉장히 돈 잘 벌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아, 내가 이 주식 사면은 한 10년 기다리면 20년 기다리면 큰 돈 될 수 있겠네. 그러면 그냥 10주도 사고 2주도 사고 3주도 사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다 보니까 이제 그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0원 주고 샀는데 8,000원이 됐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고를 때 몇 가지 이제 제가 팁을 드린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주식을 고르느냐.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죠. 뭐 단순히 수차적으로 그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좋은 건지. 제일 중요한 거는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는 내가 그 회사와 동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업자를 고르는 과정하고 똑같죠. 경영진이 어떤 사람인지, CEO가 어떤 사람인지, 그동안 회사 실적은 어떤 거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사람들은 미리 그 용어가 굉장히 어렵죠. 퍼가 나오고, 뭐, 시가총액이 어떻고.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움이 있지만 전혀 다 상식적인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찍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그 다음에 배워가면 돼요. 아,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좀 하나 정리가 되는 게 처음 시작할 때서부터 20종목으로 나눠서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거창할 필요 없어요. 하나씩 네. 투자를 하다가 뭐 이렇게 또 늘어나가고 종목이 늘어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많이 쓰는 얘기가 만약에 졸업 시즌이다. 네. 그러면 그 가장 좋은 졸업 선물이 뭘까?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딸이다. 네. 근데 딸한테 내가 화장품을 선물하고 싶다. 졸업 선물로. 화장품을 선물하지 말고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에 주식을 사주라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한테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 우리는 화장품 선물 세트를 사주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화장품 네. 그 회사에 주식을 한 주든 두 주든 그렇죠. 사준다.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펀드 선물하기로 시작한 게 그거예요. 펀드를 사주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미래 그리고 손자들한테도 물건을 사주지 말고 펀드를 사주고 그런 이제 캠페인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미래를 선물하고 그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돈의 귀한 걸 가르쳐주고 근데 지금 한국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한테 크레딧카드를 줘요. 그렇죠. 보통 가족카드 해가지고 이거 쓰라고. 그 최악이에요. 아, 그건 안 좋은 건가요? 아이들한테 권총을 쥐어주는 건 똑같아요. 돈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돈이 많은 부자들도 있고 부자가 아니다는데 다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돈을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컸을 때 가난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 소비에서 즐거움을 받은 사람들은 투자의 즐거움을 알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작은 돈이고 큰 돈이고 투자를 했더니 10년 후에 내가 1,000만 원 투자했더니 10만 원이 1억이 되더라.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은요, 쉽게 소비를 못해요. 왜냐면 이 돈이 커질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소비만 한 사람들은 그런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쓰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비싼 백을 보면, 저거 사고 싶으니까 사고. 또, 뭐, 그렇게 되죠. 미국의 아주 억만장자들한테 그걸 봤어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계가 얼마짜리일까. 근데 보니까 200불 미만이에요. 20만원. 네. 23, 네. 4만원. 근데 그런 부자들은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최근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뭐 6억짜리 시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다 팔렸다고 그러잖아요. 네. 글쎄요, 그 사람들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좀 안타깝죠. 그걸 왜 살까? 그 돈이면은 너무나 많은 그 더 창조적인 데 써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불리는 거에 대한 어떤 즐거움을 모른다라고 부르는 거죠. 왜? 그걸 아무도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교육비를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난리를 피잖아요. 네. 그 돈으로 그 아이한테 주식이나 펀드를 사줬을 때 그 아이가 25살 됐을 때는 그게 몇 억이 될 텐데 그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노후 준비도 안 돼 있고 그 아이들은 경쟁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을 벌어보지 못한 아이가 어떻게 돈을 벌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까지 그 댓글들 달린 거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주면 이건 얼마 후에 올라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야 뭐 현대차가 10년 전에 현대차를 샀으면 지금 얼만 줄 알아? 막 손해본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못된 금융 문맹이죠. 그러니까 금융 문맹은 그래서 전염병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한국은 전염병이 걸린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되는 거에 다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 말씀은 그렇게 평생 가지고 갈 만한 주식을 처음서부터 선택을 못했기 때문이다. 아니죠. 보시는 건가요? 샀다 팔았다 그동안 한 거죠. 그냥 가지고 있는데도 오히려 떨어졌다 그러던데. 그거는 그 한 종목만 갖고 있었던 거죠. 말씀하신 대로 여러 종목, 20종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제가 있었으면.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코스피만 해도. 예를 들어서 20년을 따져보니까, 과거 20년을 따져보니까 부동산은 서울, 강남의 경우 약 300% 올랐어요. 20년 동안에요. 근데 그 주식은 보니까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해왔어요. 보니까 1998년서부터 2018년까지 전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168% 올랐어요. 강남인 경우는 좀 더 많이 올랐어요. 238% 올랐는데 코스피는 343에서 2300이에요. 그러니까 568%예요. 삼성전자는 5000% 올랐고. 근데 왜 망했다고 얘기하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샀다 팔았다 하는 거고. 샀다 팔았다는 거고 잘못된 주식만 딱 골라갖고 이거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왜냐하면 자본주의에서 주식보다 부동산이 더 올라갔다 그러면 그 나라의 자본주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 리스크를 더 줬는데도 더 리턴이 낮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10년 전인가 언제도 예를 들어서 뭐 2000포인트였는데 뭐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지금도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그때는 이제 그것도 있었죠. 그 뭐예요. 그 경제 위기도 있었고. 근데 조금 더 늘려서 20년을 보면 또 다른 소리가 나오죠. 그리고 그래서 꾸준하게 투자한 사람은 그 문제가 없는데 딱 그때 사갖고 그때 팔았다 그것만 비교하면 좀 저기 그 정확한 비교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나쁜 거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한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백만 가지가 있어요. 나는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원래 그 좋은 학교 안 나왔기 때문에 뭐 객관적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지금 단기간에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건 수십 년 가져간 후에 그렇죠. 얘기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미국에서도 지금은 주식 가격이 올랐지만 미국이 그 주식 가격이 안 오른 게 한참 됐어요. 근데 결국은 다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은 지금 그 한국이 아직 뭐 이렇게 주가가 크게 뜨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가치를 수렴하게 될 것이다. 그걸
그렇죠. 그 회사의 가치에 주식 가격은 반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은 한국 주식 굉장히 싸죠.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 그 싼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퇴직연금의 주식 비중이 전 세계에서 한국 꼴찌고요. 대부분에 맞는 사람들이 주식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정부도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는 거거든. 정말로 좋은 시장이죠. 가장 좋은 시장은 주식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가격이 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가 있는 거는 막 택시를 타도 주식 얘기하고 가정주부도 주식 얘기할 때는 우리 요새 부동산 얘기하듯이 좀 걱정, 그렇죠, 맞아요. 좀 걱정되죠. 그러니까 남들하고 다른 그 거꾸로 생각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어드바이스예요. 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처음서부터 시작할 때 주식 종목을 고를 때는 최종적으로는 한 20여 종목의 어떤 많은 종목 수를 생각하고 시작은 하지만 시작할 때는 한두 종목에서 물론이죠. 네, 사나가는 걸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오늘 저는 간장 얘기하고 싶은 게 퇴직 이렇게 연금 저축 펀드를 반드시 가입해라. 그리고 400만 원까지 무조건 채워라. 더 여유가 있으면 1,800만 원 채우는데 그것부터 채워야 돼요. 왜냐?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400만 원이랑 1년 400만 원은 커피 그 두 잔 안 먹은 거거든요. 그거 시작하고 만 원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즐거움이 되죠. 네. 내 재산이 늘어나고 있구나. 그다음에 크레딧 카드 없애고 백화점 카드 없애고 그런 라이프스타일을 바꾸다 보면 아, 내가 이제 부자가 될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자기 나름대로 투자 방법도 생기게 되고요. 그때부터 즐겁습니다. 절대로 어렵지 않고요. 당장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는 투자할 때가 투자할 만한 기업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잘못된 거네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면 그거는 정말 너무 슬픈 얘기죠. 그리고 다행인 거는 지금 주식 투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싸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주식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쌉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한국의 펀더멘털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하는 문화가 형성이 안 된 것뿐이에요. 알겠습니다.